아이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보이는 것들이 다 아이콘들이죠. 그죠? 페이스북의 아이콘.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살 변하잖아요. 이런 것들 기능들을 제공도 하기도 합니다. 여러 가지 아이콘 셋이 있는데 이 아이콘은 이제 아이나 뭐 스팬 이런 걸 써가지고 가져와서 쓰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아이를 쓰겠죠. 아이를 와서 씁니다. 그리고 가져오는 라이브러리의 주소를 이렇게 링크, 렐, HRF 이렇게 세 가지로 주게 됩니다. 링크, 렐, HRF 주소죠. 지금 같은 경우는 폰트 awesome이라고 하는가. 여기서 가져오기는 awesome 폰트라고, awesome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. 여기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그죠? 밑에 있죠.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부트스트랩도 많이 쓰죠. 부트스트랩도 이게 쓰고 있는 게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부트스트랩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. 그래서 부트스트랩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고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본적인 아이콘 셋은 구글 아이콘을 쓰게 됩니다. 나중에 우리가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앵귤러 기초 과정을 시작하게 되잖아요. 그 앵귤러 기초 과정에서 쓰는 아이콘들이 구글 아이콘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 HRF를 google api.com material icon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material을 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, 여기 구글 아이콘들입니다.